학교에서 막 군대식으로 막 차렷 경례 이런 거 있지. 그거 우리는 모르고 그렇게 하는데 다 그거 일본 사람들 옛날에는 일제시대 때는 선생이 칼 차고 있었어. 일본 선생들이 아 일본 선생도 아니고 한국 선생도 막 하여튼 칼 차고 교실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뭐 라떼 얘기해서 그렇지만 선생님 학교 때 막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 한 번씩 지 뭐 기분 나쁜 일 있으면은 괜히 와가지고 학생들 막 조금만 잘못해도 야 복도로 다 나와서 엎드려 뻗쳐 이러면서 막 당구 때 알죠? 당구 때 본 적 있죠? 그렇죠? 그런 걸로 막 엉덩이 피날 때까지 지 스트레스를 막 풀어요. 미친 선생님들이죠?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안 되는데 어? 그 뭐가 그러면 뭐 통제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어? 뭐 의무적으로 해야 될 게 있으면 해야 되고. 안 해요. 그냥 배째라. 그래서 요즘 이제 선생님들이 인기가 없어진대죠. 선생님 안 하겠대요. 야, 네가 다음 시간에 풀고 네가 수업할 거니까 준비해 갖고 와. 알았어? 어? 이러면 절대 안 해오겠지? 아, 안 해올 거야? 아, 이거 뭐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야, 계속 진도 나갑니다, 뭐. 너 남아서 하고 가 오늘. 어? 뭐 집에서 잘 안 되는 모양인데. 아직 못 치죠. 자, 일단 문제풀이 해야 될 것들이 좀 있었나요? 오케이. 자, 포커스 17 본교재 문제풀이 하면 되죠. 포커스 17 제목이 뭐야? 삿대질 대명사였죠.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를 슬슬 준비해야 되냐? 몇 가지 뜻을 가진 누구? 여덟 가지 뜻을 가진 아, 이시 여덟 가지 뜻이라 그랬나요? 대시죠. 여덟 가지 뜻이 가진 대 중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나온 건 몇 번 대시야? 1번 대시였죠. 여러분들 제일 뭐 I like that 이라든지 I like that book. 근데 I like that 할 때 that 하고 I like that book 할 때 that은 비슷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다 그랬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 A. 먼저 관로 안에서 알맞은 걸 고르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1번은 당연히 준비됐죠? 뭐겠다? This is Sam's jacket. 이겠죠. 좀 이따 왜 these가 안 되는지 얘기해 주시고요. 2번. 준비됐죠? 그래서 알맞은 건 뭐다? Are these your parents? 하면 되겠죠. Are these your parents?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준비됐죠? 오케이. 3번 알맞은 것은? Those are my classmates.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밑줄 꺼놓고 조심하자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Those are my classmates. 됐습니까? 영어는 이런 걸 따진다니까요. 우리말과 다르다니까요. 오케이. 4번 준비됐죠? 오케이. 알맞은 것은? That dog is not mine.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보겠습니다. 1번에 this하고 these 중에 고르라고 했는데, 자, this가 되도록 만든 가장 결정적인 놈은 누구야? is죠. 그리고 한 놈 더 있죠. 됐습니까? 여기 s가 없는 것들. 됐습니까? 앞만 길어봤자 뭐 할 수 있는 녀석이 이 자리에 있어야 된다? it을 할 수 있는 녀석이라 되고, these는 뭐가 되기 때문에? they가 되기 때문에. 됐습니까? 왜 디즈가 데이가 되는지 누가 자민이 반 친구가 물어봤어. 자민아 디즈가 왜 데이가 되는 거야 라고 물어보면 뭐라 그럴래? 복수예요. 그렇게 고급진 말을 한다. 뜻이 이것들 이란 뜻이니까 복수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면 해석하면 뭐겠다. This is Sam's jacket의 뜻은 이것은 샘의 재킷이다. 이거 샘의 재킷이야. 샘 소유의 가까이는 어떤 옷이 하나 있는데 샘 소유의 재킷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this하고 these 중에 고르라고 했는데 저 these를 고르게 만든 핵심적인 녀석을 찾아보면 are. 그리고 이것도 조심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are these your parents? 이러고 있죠. 아무래도 뭘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 오케이. 그렇죠. 부모님들을 쳐다볼 수도 있고 아니면 사진 같은 걸 보고 있을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가족 사진을 보면서 이분들이 너의 부모님들이니? 라고 묻거나 가까이 계신 어떤 남녀, 성인을, 어른들을 쳐다보면서 아 이분들이 너의 부모님들이니? 라고 묻는 상황인 거죠. Are these your parents? 근데 맞다면 뭐라고 대답할 거고? Yes. These are. 하면 셀프로 딱잠들 때리세요. Yes. 내가 대답할 때 앞만 길어봤자 하는 건 선택사항이라 그랬어? 필수라 그랬어? Yes, they are my parents. 됐습니까? Yes, these are my parents 하면 절대로 안 된다 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 3번에 those를 고르게 한 결정적인 녀석은 are고 classmates죠. Those are my classmates. 해석하면 뭐겠다? 쟤들은 멀리 있는 느낌의 여러 명이니까 쟤들은 나의 반 친구들이다. 쟤들 우리 반 애들이야. Those are my classmates.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었어. 뭐라고 물어봤을까? 묻는 거니까 이렇게 하겠죠. Who are those? 라고 물어. 쟤들 누구야? Who are those? 이렇게 물었다면 그때 대답은 Those are my classmates 하면 안 되고 뭐라고 해야 된다? They are my classmates 라고 해야만 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누구냐? 네이버 톡 들어온 게 없는데.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 왜 도즈가 안 되냐 물어보면 도그 독스가 아닌 점이죠. 독스가 아닌 점. 그리고 또 is가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that dog is not mine 해석하면 저 개는 나의 것이 아니다 라는 얘기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mine 뽑아가면 that dog is not my dog이겠죠. 됐습니까? 자, 근데 선생님이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 여기에 this, 여기에 these, 여기에 those. 궁금해하지 말지. 자, 지금 선생님이 뭔가에다가 다 똑같은 색깔을 했는데 이 넷 중에서 한 녀석은 좀 다르죠? 이 넷 중에 한 녀석이 좀 다르죠? 생각하고 계시고요. 오케이. 누구는 성격이 좀 다른지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자, 그래서 다른 놈이 누구죠? 몇 번? 4번이 좀 다른 것 같다. 또 다른 의견.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뭐 아닐 수도 있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내가 두 놈끼리 묶자는 얘기를 했으면 또 얘기가 달라겠죠. 비슷한 거 둘씩 묶어보자 했으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고요. 난 근데 다른 놈에 한 놈 있다 그랬어. 몇 번? 몇 번? 상관없어. 틀려도. 몇 번? 4번이 다른 놈이랑 좀 다른 것 같다? 또? 아무 의견도 없습니까? 파악을 잘 못하겠다. 만약에 둘씩 묶어보자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둘씩 묶어보자 하면 묶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겠다. 두 가지 다른 방법으로 묶을 수 있겠죠. 그렇죠? 뭐랑 뭐랑 묶는 방법도 있고 뜻이 비슷한 거? 그렇죠. 둘씩 묶자 그러면 뭐랑 뭐랑 묶는 방법도 있고 this랑 did랑 묶을 수도 있고 또는 this랑 that이랑 묶을 수도 있죠. this랑 did랑 묶는 짓은 왜 하는 겁니까? 그렇죠. 어떤 느낌이다? 가까이 있는 느낌끼리 묶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that하고 those하고 묶이겠죠. 근데 this랑 that을 같은 편으로 했으면 이거는 어떤 그러면 this랑 that을 한편 묶었으면 그러면 these랑 those랑 한편 먹을 거고 이번엔 어떤 식으로 묶은 거다? 단수인지 복수인지로 묶은 거죠. 근데 나는 한 놈만 다르다 그랬어. 그래서 바로 다른 놈은 누구다? 4번이죠. 그렇죠? 맞잖아요. 맞죠? 왜? 왜 4번만 달라요? 뜻이 많아서 그렇다. 오케이. 어? 내가 지금 4번만 다르다고 얘기했거든? 그러면 너희들은 뭐 하면 돼? 내가 이런 것까지 시켜야 돼? 내가 지금 4번만 다르다 그랬어. 딴 애들하고. 그러면 니들은 뭐 하고, 뭐를 하면 될 것 같아? 왜 4번이 선생이란 작자가 왜 4, 나는 모르겠는데, 왜 선생이란 작자가 4번만 딴 놈이랑 다르다 그러고 있을까? 이거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멍하니 있는 게 아니고? 채빈 생각할 땐 선생님이 4번만 다르다 그랬는데 왜 그랬는 것 같대? 잘 모르겠다. 아무 생각이 없다? 아, 오케이. 여기 한번 볼까요? 잠깐만. 너는 뭐 4번을 네가 골랐으니까 잠깐만 있어. 자매이도 4번 골랐죠. 한글로 써있는 거 다 읽었습니까? 오케이. 그거 뭐라고 써있어요? 그래. 그러면 that만 다르단 얘기네. that은 지시 대명사예요. 4번에 있는 that은 지시 대명사예요? 지시 형용사예요? 지시 대명사다? 지시 형용사다? 지시 형용사죠. 왜? 누굴 꾸며주고 있는데? 그렇죠. 됐습니까? 어떤 개가 내 게 아니라고 그러고 있습니까? 어떤 개? 저 개래죠. 이 개 말고. 이 개는 내 건데. 예를 들어서 이 개는 내 건데 어떤 개가 내 게 아니다? 저 개는 내 게 아니다. 그래서 4번만 지시 대명사가 아니고 지시 형용사죠. 형용사 하는 일. 형용사를 그동안 어떤 시라 말씀드렸고요. 어떤 시 하는 일이 몇 가지 있다? 어떤 시 하는 일이 몇 가지 있다? 어떤 시 하는 일이 그렇죠.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무슨 일도 할 수 있고 무슨 일도 할 수 있대요. 그렇죠. 어떤 뒤에 것을 집어넣어서 어떤 것. happy boy. good idea. 어떤 아이디어? good idea.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게 첫 번째 방법을 어떤 시 쓰는 거고 두 번째 방법은 The idea is good. 하면 무슨 뜻이야? 그 아이디어 참 좋다 이 말이죠. 네. 오케이, 그래서 어떤 시 쓰는 두 번째 방법은 그래서 뭐? 오케이. 비동사를 앞에 붙여서 어떻다 하다시처럼 쓰는 방법. 그래요? 안 그래요? 됐습니까? 어떤 시 쓰는 방법 나중에 또 물어볼게. 그렇죠? 몇 번 얘기한 거니까. 오케이. 솔직하게 얘기해봐. 몇 번 얘기한 거야?
한 1000번 얘기하지 않았냐 이쯤 되면? 예, 안녕히 가세요. 수고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뭔가 어색하니까 바르게 고쳤어라. 이 자리에 boring 대신에 bored가 왜 못 오는지는 좀 이따 합시다. 자, 1번. 바르게 고쳐서 읽으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채빈 1번. 'This is my sister Julie'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맞아요? 오케이, 2번 준호. 고쳐서 읽을게요. 당연한 거 아니야? 틀린 걸 왜 읽어? 보링. Those books aren't boring.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에 청룡. Taiwan. 이렇게? Those girls are from Taiwan. 계속해서 자민. Is your camera? Yes, it is. 이렇게?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민철이 의견은? 의견이 없다? 의견 어떻게 없을 수가 있어? 어? 내가 의견 없다 그러면 혼난다 그랬지? 같은 의견이야? 다른 의견이야? 전부 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고쳐야 하는 이유 1번, This is my sister Julie. 이렇게 고쳐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 이게 하고 싶은 말이 뭐고, 해석하면 뭐가 되고, 0단계 뭐, 그래서 뭐, 이쪽은 나의 여자 형제 줄리다 라고 소개하고 있죠. 이쪽은 나의 여자 형제 줄리야.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디즈는 안만 길어봤자 데이가 되니까 어울릴 리가 없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ose books aren't boring 해야 되는 이유는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고? 그렇죠. 저 책들은 매우 뭐야? 저 책들은 지루하지 않다네요. 오케이. 오케이. 이것도 해석 못하면 어떡합니까? 허허허허. 뭐 죄송할 건 없고요. 저한테 죄송하지 마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저 책들은 지루하지 않다고 이렇게 돼야 되는 이유는 이거를 다르게 고치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그렇죠? 다르게 고치려고 그러면 근데 고칠 데가 너무 많죠. 만약에 that을 그대로 놔두고 고치려고 그러면 어떻게 고쳐야 돼? That book isn't boring. 이렇게 고쳐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여러 군데 고치기보다는 그냥 that을 those books aren't boring.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것도 뭐 이거 뭐 고치는 방법은 얘 말고 딴 걸 얘는 is를 꼭 쓰고 싶어! 하고 싶으면 어떻게 고쳐야 된다? That girl is from Taiwan.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하나만 고치라면 Those girls are from Taiwan 하면 되겠고 하고 싶은 얘기는 뭐다? 그녀 Those의 느낌은 어디 가고 없네요. 저 여자들의 고향은 오케이. 저 여자들은 대만 출신이다. 예, 많이 고쳤네요. 고향이 대만이다? 뭐. 저 여자애들은 대만 출신이다. 예, 출신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Is this your camera? 뭐라고 물어봤더니, 이거 네 카메라냐?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지 카메라 맞는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그래서, Yes, it is mine. 한 단어라면 yes it is mine. 두 단어라 그러면 yes it is my camera가 생략된 거죠 지금.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 이 문제가 바로 뭐다? 이거는 대답할 때 앞만 길어봤자 하는 건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는 거. 됐습니까? 자, 그나저나 이 자리에 왜 bored가 들어가면 왜 안 돼요? That those books aren't bored 하면 왜 안 돼요?
오케이. bored의 뜻은 어쨌든 boring이든 bored든 전부 다 어디 출신이야? 대만 출신이야? 누구 출신이야? bored 출신이고 bored의 뜻이 뭐다? 지루한이다. 아, 그렇죠. 어떤 시에 막 ing 붙이니까 그렇죠. 뭐 이런 것도 있나봐. 오케이. 얘가 이렇게도 변하고 이렇게도 변한다는 얘기는 얘가 무슨 시란 얘기고 하다 시란 얘기고 그러면 얘 뜻은 지루하다. 지루하다가 아니고 지루하게 하다라고요. 지루하게 만들다라고요. 지루하게 만들다. 그러니까 지루하게 만들다라는 하다시니까 ing 붙이면 뜻이 몇 개고? 두 개. 두 개. 뭐? 지루하게 만드는 중인. 만드는 것. 됐습니까? 지루하게 만드는 중인. 너무 영어스럽다. 우리말스럽게 하면 지루한.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가 또 동사라 그랬으니까 몇 단 변신 할 거고? 3단 변신 할 거고 3단 변신 어떻게 된다? bored, bored. 얘는 뜻이 뭐다? 두 번째 녀석은? 지루하게 만들었었다고. 얘는? 자,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지루하게 만드는 것을 당한이고요. 우리말스럽게 하면 지루하게 만드는 걸 당했대. 그럼 우리말스럽게 하면 지루하게 되어지니고 지루함을 느끼는 이겠죠. 그래서 또 얘기합니다. 어렵습니까? 또 얘기합니다. ing형은 어떤 감정을 느끼도록 만드는 이란 뜻이고요. ed형은 어떤 감정을 느끼는 이라고요. ing형 형용사라 합니다. ing형 형용사는 어떤 감정이 들도록 만드는 이고요. ed형은 어떤 감정을 느끼는 이란 뜻이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아, 그렇죠. 저렇게 거꾸로 머릿속에 막 집어넣고 있죠. The movie is interesting이야. The movie is interested야. The movie is interesting. 왜? interesting의 뜻이 뭐니까? 재미있게 만드는이니까. 그러면 interesting movie야? interested movie야? interesting movie를 보고 I am. 그러면 만약에 interesting의 정반대 뜻은 그럼 뭐야? interesting의 정반대 뜻은 boring이죠. boring movie야, bored movie야. boring movie겠지. The movie is boring이야. The movie is bored야. The movie is bored 하면 참 희한한 뜻이 되는 거죠. The movie is bored 하면 뭔 소리 하는 게 돼버려? 그 영화가 지루함을 느낀대요. 영화가 아유 저 사람들 졸라 지루하네 이러고 있대요. 영화가 무슨 감정을 느낍니까? ed를 붙이게. 그러니까 the movie is boring이니까 I am bored라고요. 예. 됐습니까? 예. 그다음 계속해서 칼질하랍니다. 자, 그나저나 이건 먼저 할까요? law의 뜻은 뭐던가요? law. 법이죠. 그래서 lawyer의 뜻은 변호사고요. 그래서 판사가 뭐든가요? 그렇죠. 젖지죠. 젖지. 젖지에 D가 소리 안 나죠. 젖지. 젖지. 마블 코믹스의 히어로물 중에서 젖지 드레드라는 판사 드레드겠지. 드레드씨 판사겠죠. 미래사회. 그쵸? 미래사회 판사님인데요. 총 들고 다니고요. 나쁜 짓 한 놈들 다 쏴 죽입니다. 됐습니까? 저지 드레드. 아, 19금이니까. 됐습니까? 반성할 기회라도. 오케이.
자, 그래서 칼질을 합니다. 쭉 칼질 쭉 하고 가겠습니다. 누가? 다. 변호사다.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누가? 누구에게는? 나에게는. 다. 다. 됐습니까? 그 다음. A. 대화네요. 누가? 이것은. 뭐니? 그녀의 기타, 이니. 이다를 이니로 바꿨고요. 그랬더니 아니 그렇지 않다고요. 그 다음에 4번 누가 어떻다? 매우 높니. 오케이 그렇대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저 남자는 변호사라고 하는 거 보니까 저 남자 들리게 얘기하는 것 같아. 몰래 물어보는 것 같아. 그렇죠. 가까이 있는 놈인 것 같아. 멀리 있는 놈인 것 같아. 멀리 있는 놈인 것 같죠. 됐습니까? 그래서 문장 완성하면 That man is a lawyer. Lawyer. 됐습니까? That man is a lawyer.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Lawyer. 오케이. 그 다음에 내 친구 중에 lawyer 있는데 소개시켜줄까요? 아니요. 오케이. 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예, 있죠. 뭐라고 물어볼지 생각해두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 뭐 묻고 답하기죠? 조용히 하시고요. 아는 사람들은. 됐습니까? 두근두근 하면서 내가 하는 게 맞나? 생각하시면 되겠죠. 아닙니까? 그렇죠. 별로 뭐 맞아도 뭐 그만 뭐 틀려도 그만이죠. 오케이. 두드려 맞지 마시고요. 그렇죠? 늦게 와가지고 두드려 맞고 막 이러지 마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신발은 나한테 크다. 뭐 쳐다봐놨죠. 그래서 완성된 문장은 These shoes are These shoes are big for m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 말 좀 놓자. 이 신발은 나에게 너무 크다. 됐습니까? 이 신발은 나에게 너무 크다. 됐습니까? 자, 이거 하면 뭐 어떤 단어 소개시켜주면서 이 단어가 이런 뜻도 있고 이런 뜻도 있다 라고 얘기한 적 있죠. 그쵸? 됐습니까? 너무 크면 긍정적인 거야? 부정적인 거야? 부정적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것은 그녀의 기타니 가까이 있는 물건의 소유자를 묻는 것 같아? 멀리 있는 물건의 소유자를 묻는 것 같아? 가까이 있는 물건의 소유자를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완성된 문장은 뭐겠다? Is this her guitar? 그렇죠. Is this her guitar? 좋아. 근데 그녀의 기타가 아니네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No, it isn't. 됐습니까?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은 뭐를 생각해두면 되냐. 내 추가 질문은 이 this가 만약에 지시 대명사라면 지시 형용사로 똑같은 의미를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는지 반대로 얘가 만약에 지시 형용사라면 지시 대명사로 바꿔서 똑같은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됐습니까? 네. 오케이. 쉽죠? 어렵습니까? 이거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대. 그래서 이거랑 똑같이 해석이 똑같이 되는 건 아니겠죠. 해석이야 뭐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얘가 지시 대명사라면 지시 형용사로 바꿔서 똑같은 얘기 해보고요. 만약에 지시 대명사라면 지시 형용사로 똑같은 얘기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이런 거 딱 해갖고 내가 막 졸라 고민해가지고 딱 맞췄어. 그치? 그러면 기분이 별로 안 좋죠. 네? 네? 어? 좋아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좋겠죠. 왜 반어법을 못 알아들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 여기 생략된 말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여기에 생략된 말을 이제 생각해두면 여러분들이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을 고르시오 해서 어떤 게 틀린지 모르지 않고 정확하게 찾아내냐면 Is this her guitar? No, it doesn't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됐습니까? Is this her guitar? No, it doesn't.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온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저 건물은 매우 없니? 라고 하고 있네요. 됐습니까?
Hey, 내가 방금 전에 했는 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면 요거 보면 딱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완성된 문장 일단 멀리 있는 건물인 것 같아? 가까이 있는 건물인 것 같아? 그래서 완성된 문장은 뭐겠다? Are those building very tall? 그랬더니 높으니까 뭐라 그래? Yes. They are. They are.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틀린데 빨리 찾아. 오케이. 아, 지구나. 아. Are those buildings very tall? 오케이. 이거 지구나 이런 친구들은 도대체 여 앞에 있는 거 이거를 that을 those로 바꿔야 된다는 거 어떻게 맞춘 거야? 어? 어? 여기에 대시 아니고 도즈가 와야 되는 이유가 뭐였는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이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던 건 이 문장을 보면 딱 보이죠 어떻게 하는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yes they do 하면 안 되는 이유를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뭘 넣어서 읽어주면 되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Yes, they do 하면 왜 안 되는가? No, it doesn't 하면 왜 안 되는가?는 여기 뭘 넣어서 읽어주면 바로 아닌 걸 알 수가 있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쭉쭉쭉쭉쭉쭉 해서 이 신발이 나한테 너무 크다라는 거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다? These shoes are Okay, very big for me 해도 되겠지만 걔는 매우 크다 정도의 느낌이고요. 됐습니까? 인상을 찡그릴 정도의 느낌은 아니죠. 그렇죠? 뭐 여기다 베리를 넣으면 이 신발은 나에게 매우 크다가 될 거고 너무 크다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Too big 하면 되겠죠. These shoes are too big for me. 그래서 내가 2에 두 가지 뜻 얘기한 적 없나요? 2에 두 가지 뜻 A가 얘기합니다. I'm happy 그랬더니 B가 I'm happy too. Me too. 그때 2는 무슨 뜻이다?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이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too big 하면 무슨 뜻이라고요? 너무 있습니까? Too cold, too big, too small. 그 다음 똑같은 얘기를 지금 일단 그럼 얘가 지시 형용사인지 지시 대명사인지 봐야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얘가 지시 형용사인지 지시 대명사인지 내가 좀 이따 물어방 이제 여러분들한테 10초의 시간을 주고 물어볼 건데 만약에 잘 모르겠다면 뭐를 참조해라? 얘 어떻게 해석했는지 됐습니까? 보면 되겠죠? 오케이. 됐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 둘 셋 하면 손드는 거야. 지시 형용사다 손들 거야. 얘가 지시 형용사다 라는 지금 있는 it is가 지시 형용사다. 자, 하나 여기에 지금 it is her guitar 할 때 it is가 지시 형용사다. 하나 둘 셋. 오케이. 그러면 얘가 지시 대명사다. 하나 둘 셋. 어, 손 안 든 사람. 어? 됐어. 손 내려. 어. 어, 그러면 그래. 어, 지시 형용사. 아, 지시 대명사. 왜 지시 대명사인데? 그렇죠. 그 방법이 있죠. 자, 여기 내가 아까 전에 여기에 대답하려고 그럴 때 얘를 보라 그랬죠. 얘 아까 전에 뭐라 그랬더라, 채빈아? 지시 형용사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뒤에 명사인 독을 꾸며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쵸?
맞습니까? 그래서 예, 예, 이 부분에 해석하면 that dog is not mine의 해석이 저 것이야, 저 개야, 저 개죠. 어떤 개? 저 개. 됐습니까? 근데 여기에 있는 거 이거 해석하면 이 것이라고 얘가 이 속에 뭐 있어? 겉 들어있죠. 겉이 들어있. 내가 선생님이 자꾸 선생님이 설명할 때 겉 이러면 얘가 뭐를 의미한다 그랬어 내가? 명사를 의미한다고 했죠. 연필이라는 것, 책상이라는 것, 이 것, 저 것. 됐습니까? 해석했을 때 이것, 저것 이렇게 해석되면 걔들은 뭐라? 지시 대명사란 얘기죠. 자, 그러면 얘를 그럼 지시 대명사니까 지시 형용사로 똑같은 얘기 한번 해보자.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자민이가 생각할 때 얘를 지시 형용사로 똑같은 얘기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예. 네. This her guitar is her. Okay. 이렇게 하고 물음표. Okay. 그 다음에 또 채빈 생각은. 세빈, 아, 세빈이 생각은? 어, 묻는 거 같네. 생각 안 해놨다. 생각 안 해놨어요? 뭐 하라는지 모르고 있네요. 어, 준호 생각은? 틀려야 되죠. 어. 배우는 학생들인데 뭐. Is this guitar? 아이고. Is this guitar hers? 그 다음에 어, 청룡의 생각은? 어? 이거 틀리는 것보다 더 이제 이게 3단계가 있어. 맞추는 사람도 있고요. 그쵸? 틀리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도 있고요. 응. Is. 이렇게 할 것 같다? 오케이. 그래서 민철이 생각할 때 이 중에 답이 있어 없어? 있어? 오케이. 자, 그래서 얘가 바로 답이죠. 됐습니까? 이거 해석 쓰면 이 기타는 그녀의 것이다 할 뻔했는데 얘가 is it hers의 구조 맞습니까? Is it hers의 뜻이 그것은 그녀의 것이니까 그것자리에 그녀 이 기타가 왔으니까 그것 지우고 이 기타는 그녀의 것이니? 라는 질문이 완성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제 한번 보여줬어. 정답을 보여줬다고. 됐습니까? 정답을 보여줬으니까 이제 내가 뭐 물어볼 것 같아? 자, 이거는 이제 바로 대답할 수 있죠. Are those buildings very tall? 하고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녀석은 지시 대명사야, 지시 형용사야? 지시 형용사. 오케이. 요거 보입니까? 요렇게 돼 있는 거 보여요? 어떤 건물들? 저 건물들. 그래서 얘는 지시 어떤 시죠? 지시 형용사죠. 그러면 똑같은 얘기를 이제 어떻게 하라 그러겠다? 얘가 지금 지시 어떤 시인데 이 똑같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시키는 건 이거를 말로 하니까 지시 대명사로 바꾸란 얘긴데 아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뭔 소린지. 자, 이 자리에다가 뭘 대신 놓고 똑같은 얘기를 해라. 저 것들 이란 말을 넣어서 똑같은 얘기를 해보라고요. 응? 준비됐습니까? 저 건물들은 매우 높니? 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을 우리말로 저것들을 넣어서 똑같은 질문이 되게 만들려면 이거 저것 뭐 완성시켜봐. 그러면 저것들 다음에 뭐라고 쓸까? 저것들은 매우 높니? 저것 그렇죠. 저것들은 매우 높니라는 질문에는 어떤 정보가 빠져 있어? 건물이란 정보가 빠져 있죠. 그러면 저것들은 매우
높은 건물들이니 이거 만들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저 채빈이 다 아니까 졸리죠. 그렇죠? 생각하느라고. 그래서 저것들은 매우 높은 건물들이니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다 채빈? 틀려도 돼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생각하죠. 요즘 MZ세대, 아 요즘 MZ세대도 아니지. 그렇죠. 이제 한 바퀴 돌아갔고. 아 여러분들 알파세대입니까? 와 멋있다 야. 알파는 어떤 집단에서 최고 우두머리를 알파라 그러죠. 여러분들이 갑이죠. 그래서 세빈 저것들은 매우 높은 건물들이니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뭐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민철이 의견은 are those very tall buildings. 이렇게? 오케이. 또 청룡의 의견은 청룡의 의견은 왜 한영전은 아니 한영전은 안 되게 났구나. 이건 어떻게 하면 돼? Are they are those your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하고 똑같죠? 네. 그렇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제 없어도 되죠. 없어도 말로 할 수 있죠.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고? 얘는 뭐고 다 같이? Are those your books? 나 뭐나 똑같은 얘기다. Are those books yours? 나 똑같은 얘기다. 오케이. 뭐하고 뭐하고 같은 얘기라고? Are those your books? Are those your books? 하고 뭐하고? Are those books yours? 하고 똑같은 얘기라고. 그래서 채빈아 요거 대명사야 형용사야? 지시 대명사야 지시 형용사야? 지시 대명사 요거 지시 대명사야 지시 형용사야? 지시 형용사. 오케이. 그래서 청룡아 이건 어떻게 하면 되고? 그렇죠. Are those your books?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표현하면 된다? Are those books? 얘는 어디 갔어? Yours? Are those books? 지시 얘를 보고 뭐라 배우고 얘를 보고 뭐라 배웠었죠. 그렇죠. 얘는 뭐 눈치만 보고 있고 대답을 안 줘. 맞든 틀리든 대답하는 사람이 승자죠. 그래, 그러면 격이죠, 격. 얘 무슨 격? 소유격. 얘는 소유격 대명사. 됐습니까? 배우잖아, 어디서. 그렇죠. 이게 your고, 이게 yours다. 이게 만약에 my였다면 이건 mine 되고, 이게 his였다면 his가 되고, 이게 her라면 hers가 되고, 이게 their라면 theirs 되고, our라면 ours 되고, 이런 것들도 배웠죠. 그리고 사실 지금 이거 언제 배웠어? 지금 이거 언제 배웠어? 이미, 그렇죠. 이미 소유격이랑 소유격 대명사 할 때 배웠던 거 아니야, 이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칼질을 하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Yes, it does. And no, it doesn't 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Is this her guitar? No, it isn't her guitar. 니까 It doesn't her guitar야? It isn't her guitar야? It isn't her guitar죠. 됐습니까? 여기에 B가 그녀였어요. 뭐 마이를 놓고 싶다고? 그녀의 기타가 아니고 내 기타라고 얘기하고 싶다고? 이 말입니까? B가 굉장히 그 그녀라고 말하고 있는데 B가 그녀인 자기 앞에 자민아, 그 책은 그녀의 책이니? 아니요. 제... 됐어? 대답이 됐어? 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길래. 내가 이거 자민이 책인지 궁금하면 이게 네, 너의 책이냐라고 물어보지 그녀의 책이냐고 물어보겠냐? 어? 네가 지금 뭐 채민이 책 어? 때려가지고 뺏어온 거냐라고 묻는 거야 지금? 됐습니까? 맞는다고 줄놈도 아니죠. 야, 너 왜 그래? 뒤질래? 오케이. Yes, they do. 아닌 이유. Yes, they do. 하면 안 되는 이유. Yes? They are very tall. 이니까. 됐습니까? Yes, do very tall. 이라고 하는 사람 없죠. Yes, they are very tall.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내 친구래요. 어디에 몇 명 있는 것 같아? 가까이 한 명. 오케이. 그래서 이거 뭐지? 막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쓸데없는 고민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2번도. 무엇이 어떻답니까? 무엇이 저 게임들은 어떻다? 재미있다. 저 게임이 재미를 느끼는 거야? 재미를 느끼게 만드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럼 1번부터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내 친구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This is my friend. 하고요. 굳이 놓고 싶으면 person 넣든지. 근데 그럴 필요 없죠. 됐습니까? 뭐 하고 있어 지금? 소개하고 있죠. This is my friend. 자, 근데 이런 소개는 좀 부족하죠. This is my friend 쉼표. 그렇죠. 뭐 이런 거 넣어주는 게 됐습니까? This is my friend. 개똥이 됐습니까? 그래서 자신과 말하는 사람과의 관계와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을 보통 소개할 때 동시에 얘기하죠.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소개하면 뭐라 그럴래? teacher 이름 모름. 됐습니까? 개똥이 하면 되겠죠. This is my English teacher 김개똥. 됐습니까? 선생님 이름 몰랐어? 네. 그렇죠. Mr. Dog Do 아닙니까? 됐습니까? My name is Dog Do.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저 게임이 재밌대요. 오케이. 그래서 that 게임 어이구야 쓰니까 아이고 고쳐야 되겠네. 뭐 Those games are interesting. 됐습니까? 저만 쳐다보고.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니까 This is my friend 김개똥도 있고요. Those games are interesting. This는 지시 대명사, 지시 형용사? 지시. 지시 형용. 지시 대명사죠. 됐습니까? 여기에 this friend is mine 이렇게 안 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ose games are interesting. 지시 대명사, 지시 형용사? 형용사. 지시 형용사. 어떤 게임이 재밌다고요? 저 게임이 재밌다고요. 어떤 것이 재밌어? 저 게임이. 어떤 것의 덩어리를 만들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삿대질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그 다음에 이세 총 다섯 가지 배울 예정인데 그 중에 두 번째 녀석이고요. 세 번째 녀석도 배울 거라 했습니다. 1학년 때.
됐습니까? 세 번째 녀석은 가짜 주어라고 했어요. 됐습니까? 보면 이제 그 뭐야 그 나쁜 놈들 깡패들이 그렇죠? 어떤 뭐 사업 같은 거 사업제 같은 거 운영 막 하잖아.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패배 연예인 중에 패배라는 그 가수 있었잖아. 패배가 뭐 운영했었어. 그렇죠. 패배라는 애 몰라? 그 빅뱅에 옛날에 있었잖아. 됐습니까? 걔가 뭐 그 클럽 운영했었죠. 바지 사장, 가짜 사장 이렇게 해놓고. 그렇죠? 자기는 자기가 뭐 다 하고. 하여튼 가짜 주어. 3번이 가짜 주어라 그랬어. 자, 지금은 2번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봄이래요. 그래서 일단 뭐 미리 해야 될 거 있나?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은 봄이다. 완성되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It is spring now 라고 얘기하면 되겠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대답 묻고 답하기는 준비되셨죠? 오케이. 그 다음에 몇 시야? 라고 물어봤더니 아침 9시래요. 그래서 이 표현 완성시켜서 읽어주시면 It is 9 in the morning. It is 9 in the morning. 오전 9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도 모른대요. 됐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물어봐요? Is it Tuesday today? 하면 되겠죠. Is it Tuesday today?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이 순간 Is it Tuesday today?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뭐라고 대답하겠다? Yes. Yes. It does야? It is야? Yes, it is Tuesday today. 오케이. 그 다음에 버스 정류장까지 6가지 질문 중에 버스 정류장까지 6가지 질문 중에 어디? Where? 10분 6가지 질문 어디? 중에 무엇? 다? 달린다.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It takes what? 10 minutes. Where? It takes 10 minutes to the bus stop. 그러니까 take의 뜻이 이런 뜻이 있다고 좀 이따가 답해 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겨울에는 날씨가 춥대요. 그래서 완성된 문장 그렇죠. It is cold in the winter. 아이고 뭐 이상한 거 쓰려고 그러네. 오케이. 그래서 겨울철 날씨 묻고 답할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오늘이 11월 12일이면 뭐라고 한다? It is November. November 20. 아, 20, 20일이야? 12가 영어로 뭔데? 12. 그럼 12번째는? 12th. 그래, 내가 조사하러 했는데 조사해 온 사람이 한 명밖에 없나 봐요. It is November 12th today. 됐습니까?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고 답하는지 가르쳐 드렸죠. 요일 묻고 답하는 거하고 날짜 묻고 답하는 거하고 조금 다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하철까지 얼마나 먼가요? 라고 물어보네요. 그래서 완성된 문장 준비됐죠? 오케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From here to the subway station. How far is it from here to the subway station? 됐습니까? How far is it from here to the subway station? T-O는 션 소리 냅니다. T-I-O-N은 How far is it from here to the subway station? 뭐라고요? 영어는 입이 공부한다. How far is it from here to the subway station? 됐습니까? Here to the subway station.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쭉쭉쭉쭉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스프링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지금은 무슨 계절인지 모르는 사람이 뭐라고 묻겠다. What season is it? 그렇죠. What season is it now? 됐습니까? 베스님, what season에 대한 대답. What season의 뜻이 무슨 뜻이니까? 무슨 계절이라는 뜻이니까 답이 몇 가지 나올 수 있다? 네 가지. 뭐 아니면 spring, 아니면 summer, 아니면 fall, autumn, 아니면 winter. 됐습니까? 그래서 계절 묻고 답하기 해봤고요. 그 다음에 자 통째로 외워야 될 거 오전에는 뭐였고 오전에 in the morning 아침에 오전에 같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정오에 그렇죠. 낮 12시에 at noon. 됐습니까? 그 다음에 오후에 in the after 다음에 noon을 붙이면 되겠죠. 정오 이후란 뜻이죠. afternoon. in the afternoon. 오후에. 그 다음에 저녁에 in the evening. 그 다음에 밤에 at night. 됐습니까? 그렇죠. 오, 새벽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면 돈 잘 번대죠. at dawn. 그렇지. 됐습니까? 네. 새벽에 일찍 일어나면 졸리죠. 그렇죠. 뭐 돈 벌겠어. 그렇죠? 잠 충분히 자야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9 in the morning 이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럼 뭐라고 물어보겠다? What time is it? 몇 시야? What time is it? It's 9 in the morning. 오전 9시야. 자, 그 다음에 만약에 it is Tuesday today였다면 무슨 요일인지 물어볼 수 있겠죠. 무슨 오늘 무슨 요일인지 물어볼 땐 뭐라고 물어보고 What day is it today? 라고 What day is it? 라고 물어보고 그 다음에 몇 월 며칠인지 물어볼 때 이거 가볼까요? 몇 월 며칠인지 물어볼 때는 뭐라고 한다? What date is it today? What date is it? What day is it? What date is it? It is November 12th. 그래서 12th 영어로 쓰면 뭐다? 2 자 12부터 하겠습니다. 12는 뭐다? 12 V 소리 다음에 부트 하려면 힘들기 때문에 V 소리를 F 소리로 바꿔준다 해서 소리 내는 방법은 똑같다. V나 F나. 그래서 12번째는 12th. 뭐래? F로 바꿔놨더니 자꾸 V 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뭐가 부득부득거리노? 부득부득거리노? 응? 트래프트 이게 닭이 소리 내면서 닭이 발음하면 잘하겠다. 됐습니까? 12번째. 그 다음에 이제 테이크가 가만 봤더니 여러 가지 뜻 중에서 뒤에 이렇게 시간 표현이 나오면 테이크가 뭐하다란 뜻이 있다? 걸린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10이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버스장까지 몇 분 걸리냐 묻겠죠? 10이라는 대답 듣고 싶을 때. 오케이. 그래서 10이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버스정류장까지 몇 분 걸려요? 가 될 거고 영어로 물어보면 뭐가 되겠다? How many minutes 이상가족 시키면 안 된다 했죠? 붙여놓으라 했죠? How many minutes? 이게 몇 분이나가 되겠고 그 다음에 걸리니 있으면 되겠네. How many minutes? 몇 분이나 그 다음 걸리니 Does it take where to the bus stop? How many minutes does it take to the bus stop? 몇 분 걸리니? How many minutes does it take? How many minutes does it take? 묻는 말 하는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뭔지도 안 따지고 어? 막 묻는 말 만들면 됩니까? 또 해야 돼요? 진짜 막 한 만 번 했겠다.
그동안 동영상 다 추려서 한번 볼까? 응? AI한테, 와, AI가 아직 음성 인식은 안 되더라. 요즘 AI한테 여기서 형용사만 골라서 밑줄 좀 쳐줘 이러면 막 잘하던데. 어, 여기 동사만 찾아가지고 밑줄 좀 쳐줘. 막. 응? 그 영어로 Can you underline on verbs in this paragraph? 이렇게 물어보면 돼. 오케이. 아, 자, 질문을 영어로 해야 되는구나. 자, 근데 10minutes가 궁금하대. 그렇죠? 그러면 10minutes는 10분이란 뜻이고, 그러면 얼마나 오래 걸리냐고 물어보면 되겠네. 그렇죠? 그러면 10이 궁금할 땐 how many minutes인데, 10minutes가 궁금하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아, 얼마나 오래? How long does it take? 얼마나 걸리니? How long does it take? How long does it take to the bus stop? It takes 10 minutes. 그래서 얼마나 오래가 뭐라고요? How long? 됐습니까? 얼마나 긴지 물어볼 때도 쓰이고요. How long are your legs? 네 다리 얼마나 길어? 이건 길이가 궁금할 때 쓰는 거고요. 또 How long이 길이를 물어볼 때도 쓰이고 얼마나 오래 동안인지 물어볼 때도 쓰인다고 가르쳐줬어요. 예.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하철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그러면 준비됐죠? 그래서 아, 얼마나 걸리나요 하고 싶으면 How long does it take 하면 되겠죠. 여기서 지하철까지 얼마나 먼지 궁금할 때는 how far is it 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하철역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라고 물어볼 때는 뭐라고 물어본다? How long does it take? 자, 이거는 여러분들 1학기 때 나오는 거죠. 대화 파트에. 곧 만날 거예요. How long does it take? 얼마나 오래 걸려? How long does it take?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을 붙여주면 되는데 여기는 A부터 B까지니까 뭘 썼다? From A to B. From here to the subway station. A에서 B까지가 뭐라고요? From A to B. 됐습니까? A. 자, 그 다음에 바르게 해석하랍니다. 준비됐습니까? 예. Yeah.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청룡 읽고 해석. Bright. Here. 뜻은 밝은. 자, 지금 청룡아, 네가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의 취지를 모르고 있어. 배우고 있는 것의 취지는 여기에 it이 그것이라고 지금 배우고 있는 거잖아, 그렇지? 네. 그것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배우고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누가 단데 누가를 볼드모트야. 누가가 볼드모트라고. 볼드모트가 뭔데? 이름을 말하면 안 되는 자지. 몰라요? 해리포터 1편 2편에 볼드모트라는 얘기 안 하잖아. 이름을 말할 수 없는 그자가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거 못 봤어? 봤어요. 그러니까 그것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 내가. 그러니까 it's bright의 뜻이 그럼 뭐 어떻게 하란 말이야? 밝다. 이렇게 하래. 밝다. 그러고 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가 붙어 있어? 여기에 어디에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붙어 있는 거잖아. 여기 밝대. 여기 환하대. 그럼 여기 어두우면 뭐라 그럴까? 다크 이러면 돼? It's dark here 이랬죠. 자, 여러분 말 배우고 있죠? 그렇죠? 오케이. 여기 어둡다 얘기해 보세요 하는데 dark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은 지금 말이 어느 정도 수준이야? 물 빠빠 똥 쉬 이러고 있는 거야. 왜 단어를 몰라서 아니 너 어릴 때 그 정도 말만 하잖아.
어? 니들 어릴 때 숙제 이럽니까? 아니요. 어? 어? 경제 막 이럽니까? 경제요? 어? 어릴 때 막 그래? 어? 경제라고 어릴 때 경제 막 이럽니까? 아 경제다. 어? 어릴 때 경제라고 말해. 와 IMF. 니들 이제 내가 뭐를 소리하는지를 얘기하면은 좀 선생님이 왜 저렇게 이상하게 얘기할까를 생각 안 하고 하하하하 웃긴다. 경제 이런데 내가 지금 무슨 취지로 얘기하는 거야? 어? 유아기에서 말 배우는 수준은 이제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니야? 중학교 영어인데? 네. 응? 여기 밝다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뭐라고 한다? It's dark. 여기 어둡... 아 내가 밝다 그랬나요? 미안. 네. It's bright here.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It's windy today의 뜻은 무슨 뜻이다? 바람 분다. 오늘 바람 분대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윈디랑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아 what으로 할래? 아니요. what으로 해도 되는데. 해도 돼요? 어 그래. What? What is it? Weather? Like today인데 얘하고 왜 이렇게 겹치냐? What is the weather like today? 날씨가 못 갔니? 오케이. 영어 선생님 못 같아? 너희들 영어 선생 개 같아? 학교예요? 아니 이거 나. 아 저. 좋아요? 네. 어떤 좋은? 핸섬. 그래서 내가 뭐라고 물어봤어요? 내가 뭐 같은 놈인지 물어봤죠? 네. 그랬더니 니들이 뭐라고 대답하고 있어? 좋아요. 어떤 놈인지 얘기하고 있죠? 네.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 네. 뭐 같은이나 어떤이나 똑같은 거라고. 그래서 뭣 같으니 영어로 뭐야? Like what이야. 원래는 얘가 여기 있어야 된다고 전에 얘기 안 했냐? 날씨가 뭣 같니? Like what is the weather today? 이렇게 한다고 원래는. Like what is the weather today? 이렇게 묻는다고요. 근데 묻는 말에 like가 앞에 있는 것보다는 여섯 가지 질문인 what이 앞에 있는 게 깔끔해 보이기 때문에 얘가 원래 위치에서 벗어나서 여기 간다고요. 그래서 what is the weather like 해도 되고 how is the weather 해도 된다고 몇 번째 얘기하니까 열 번째 얘기하니까 날씨 묻고 답하기 두 가지 표현 아시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it's hot in summer 청룡 해석하면 뭐가 된다? it's hot in summer 해석하면 그것은 뜨겁다 이렇게 하란 말이죠. 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배우고 있는 거야? 뜨겁다! 언제? 여름. 근데 여름에 뜨겁다고 하는 것보다는 물론 핫이 뜨거운. 어, 맵단가? 아니요. 그렇죠. 아니요. 뭐가 자연스러워? 덥다. 덥다. 여름에는. 더운 여름이다가 아니고요. 맞습니까? 덥다. 여름에는. 가르쳐 주면 그거 좀 추운 여름은 그러면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되니 종용아? Cold winter, cold summer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그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지금. 지금 뭐 하는지 좀 집중해 줘. 됐습니까? 그 다음에 It's my birthday today의 뜻은 내 생일이다. 언제? 오늘. 됐습니까? 그것은 내 생일이다 하면 안 된다고 배우고 있어요. 그 다음 It's August 3rd의 뜻은 8월 3일이다. 그래서 August 3rd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본다? What date is it today? It's August 3rd.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t's 6 o'clock now의 뜻은 6시 정각이다. 언제? 지금.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오늘이 3월 1일이면 It's March 1st. The first 하면 되겠죠. It's March 1st. 뭐 이렇게 적든지
이렇게 적든지. 됐습니까? It's March 1st. It's March 1st. It's March 1. 근데 원칙은 이렇게 하는 거라 해서 날짜는 몇 번째의 날이다. 첫 번, 3월의 첫 번째 날이니까. It's March 1st. 오케이. 오케이. 칼질 2번. 칼질해 보겠습니다. 부산까지 4시간이 걸린다 이러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보여? 그렇죠. Where에 대한 대답이 보이죠. Where? 부산까지. 그 다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가 보여? 그렇지. 무엇이 보이죠? 무엇? 4시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그렇죠. 여기엔 누가가 볼드모트죠. 됐습니까? 그래서 걸린다를 영어로 표현한 it takes.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에 대한 대답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four times. 오케이. 그 다음에 부산까지 to 해놓고 to 더 부산할까? to 부산할까? to 부산할까? 부산. to 부산. 무슨 명사? 고유명사.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빨리 고쳐줘.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네 번 걸리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four hours. It takes 4 hours to Busan. 됐습니까? 자, 그래서 녹놓고 계신 분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4란 대답 듣고 싶어? 오케이. 맞지? 그치? 정용아? 맞지? 그치? 맞지? 어? 틀렸어? 어, 그러면 정용의 의견? 어, 틀렸다고 했으니까 네 의견 얘기해야지. 어. 그래서 4란 대답 듣고 싶으면 정용이는 어떻게 물어볼 것 같다? 오케이. 준호, 준호 의견은? 채빈이 의견 많아서 들렸어? 어. 조용히 해봐. 아, 그랬어? 예, 민철, 채빈이 의견 많아서 들렸어? 응? 채빈 의견이 맞았어? 틀렸어? 모르겠지, 그치? 자민, 채빈 의견이 맞았어? 틀렸어? 틀렸어? 네 의견은? 투 부산? 아, how long does it take hours to 부산? 오케이. 맞아, 틀려? 어? 아닌 것 같아? 그럼 네 의견은? 어. 틀린 것 같아. 어. 내가 왜 자꾸 누구 시켜놓고 걔가 하는 말이 맞는지 틀린지 왜 물어보는 것 같아? 어? 왜 물어보는 것 같아? 자, 친구가 하는 게 맞든 틀리든 듣고 있는 것도 공부다, 이놈 시키더라. 어? 니들 학교에서 이렇게 공부 안 하지? 어? 어? 공부 못하는 비결이죠. 똑같은 시간을 왜 낭비합니까? 어? 자,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당연히 How many hours does it take to 부산? 하면 되겠고 채빈이가 맞았죠. 어, 그치 정용아? 어? 어, 뭐라고 물어보면 된다고요? 여러분 뭐 수업 집중도가 그냥 거의 바닥이야 지금. How many
How many hours? 인데 근데 이 대답이 4 hours가 통째로 궁금하면 How long does it take to 부산이겠지. 얼마나 오래 걸리면 물어보면 되니까 얼마나 오래 걸려? 4시간 걸려. 근데 4라는 대답이 듣고 싶다는 얘기는 몇 시간 걸리는지 묻는 거죠. 몇 권의 책? 몇 권의 책? 영어로 뭐냐고요? How many books? 그러면 몇 시간? How many hours? 저 또 times 하고 있는 놈 있다. 어? How many times는 무슨 뜻이야? 몇 번이라 그랬어 그건.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부정대명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속도, 이 속도로 해갖고 와 환상하겠다 지금. 내가 지금 막 뭐야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는 거 보면 이렇게 뭐하고 비슷하면 양치기 하는 일하고 좀 비슷한 게 있거든. 뭐 어떤 점이 비슷할까? 선생님 수업하는 것 중에 뭐 물론 똑같은 건 아니지만 수업하는 과정 중에 양치기가 하는 일과 비슷한 일을 하는 면도 있어. 뭐 어떤 면이 그럴까요? 그렇죠. 막 보면은 양치기 보면 막 저쪽에 막 가면 안 돼. 낭떨어지 있는데 막 그 끼적끼적 가고 있는 양 있다니까. 조금만 더 가면 떨어져 죽는데 거기 막 끼적끼적 가고 있다니까. 그러면 막 가가지고 막 그 잡아가지고 막 이 길로 가면 안 된다 이 새끼야 뒤지고 싶나. 응? 엉덩이 찰상찰상 때리고 엄마한테 보내고 막 그치. 엄마나 뭐 아빠 양대로 그런 짓 안 해. 그치. 왜냐하면 경험이 있고 지 친구가 떨어져 죽는 거 봤으니까 안 가겠지. 근데 이 새끼들 막 새끼 양들은 천지 모르고 여기 가면 똥인지 된장인지 뭐 어 여기 벼락이 뭐 절벽인지 뭔지 모르고 끼어끼어 가고 앉았습니다. 그럼 그 잡아와야 되지. 저쪽에 가갖고 물 먹어야 되는데 물 안 먹고 물 먹어야 돼. 여기 지나가고 나면 더 이상 물 먹을 데가 없어. 그럼 저쪽 개우가 가갖고 물 먹어야 되는데 물 안 먹고 저 가갖고 지 친구하고 막 어 막 놀고 있어 막. 아 그래 노는 것도 좋은데 좀 이따 놀고 지금 물 좀 마시라고. 그럼 그 끼잡고 와가지고 물 먹여야 되고 막 막 그렇습니다. 집중 좀 하라고. 어? 예. 자 그래서 빈칸에 알맞은 말을 one, ones, it 중에 골라쓰라고 했는데요. 지금은 one, ones, it을 안 넣겠습니다. 됐습니까? 대신 딴 걸 넣어보겠습니다. 됐습니까? One, ones, it을 안 넣고 지금은 딴 거 넣겠습니다. 어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있긴 하네. 2번은 그걸 못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되네요. 됐습니까? 2번 빼고 나머지는 one, ones, it 빼고 딴 거 넣겠습니다. 오케이 준비됐죠? 오케이 1번 완성시키면 Do you have a ticket? I need a ticket. 됐습니까? 왜 a ticket이 돼야 되냐? 해석해보면 너는 표를 갖고 있냐? 나는 너 표 갖고 있어? 나는 표가 필요하다 이러고 있죠. Do you have a ticket? 여기에다 그러면 더를 넣으면 왜 안 되는지 좀 이따 얘기해줘. 됐습니까? 더를 넣을 수도 있어. 어, 더를 넣을 수도 있는데 더를 넣으면 이 말을 하는 사람 매우 나쁜 새끼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 더를 넣으면 나쁜 새끼 되잖아. Do you have a ticket? 자 지금 내가 답 넣기 전에 네. One, ones, it 안 넣고 먼저 풀이한다 했어 이놈 시키더라. 반대로 되어 있네. 네? 반대로 되어 있어. 뭐가요? I need a ticket. Do you have 네 상관없어요. 됐습니까? 알았어 그래. I need a ticket. Do you have a ticket? 이나 Do you have a ticket? I need a ticket. 이나 똑같아요. 됐습니까? 자 여기에다가 더를 넣으면 나쁜 새끼 된다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해서 2번은 못 넣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완성시키면 Emily has a pretty bag. I want the same one.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애들 좀 이렇게 말하는 애들 좀 재수 없고 짜증나죠? 그렇죠? 그렇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 좀 여자애들 중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애들 별로 안 좋아하는 애들 있던데 Emily has a pretty bag. I want the same one.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3번은 이거 중에 안 넣겠습니다. 그래서 your computer doesn't work. Buy a new computer.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 준비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4번 these pens are expensive. Do you have a cheap? Cheap pants. These pants are expensive. Do you have cheap pants?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준비됐죠? My mother makes a cheesecake, but I don't like cheesecake. 그렇죠. The cheesecake이죠. 무슨 cheesecake이야? My mother makes a cheesecake, but I don't like the cheesecake. 됐습니까? 오케이. 엄마가 만들었대잖아. 됐습니까? 엄마 요리 솜씨가 좋으시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죠. 좋으시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어 티켓. 만약에 더 티켓 하면 이 말한 놈이 졸라 나쁜 새끼라 그랬죠. 왜 졸라 나쁜 새끼가 되는 거야? 그 티켓 갖고 있는 사람. 그렇죠. I need the ticket. 나는 그 표가 필요하다. 내놔라. 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 티켓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답은 I need one. 됐습니까? I need it 하면 나쁜 새끼 되죠. 나 그게 내놔. 아, 네. I need it. I need it. 내놔. 아, 여기요. 동일한 것을 달란 얘기죠. 됐습니까? 네, 네, 네. 같은 종류의 다른 표를 필요로 한다는 얘기가 아닌 게 되는 거죠. 이슬 넣으면 말입니다. 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있으면 좀 짜증나잖아. 그쵸? Emily has a pretty bag. Emily 예쁜 가방 갖고 있어. I want the same one. 나는 뭘 원한다? 똑같은 거를 원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에밀리한테 내놔 하는 겁니까 지금? 아니죠. 에밀리한테 가서 너 그거 어디 샀어? 그래갖고 그쵸? 어, 나 이거 이번 도로에 샀는데? 그러면 이제 주말 지나고 나서 걔가 똑같은 가방 메고 다니죠. 자, 얘는 그래서 이 더는 1, 2, 3, 4, 5 중에서 왜 쓴 거다? 없다. 우리가 배운 1, 2, 3, 4, 5 중에는 없다. 누가 더를 좋아해서 온 거라고요? Same. 됐습니까? Same이 더를 붙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붙인 거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다섯 가지 더를 쓰는 이유 중에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여섯 가지 이유를 배운 거죠. 첫 번째 이유는 뭐? 아까 걔. 두 번째 너할 날. 3번 더 좋아하는 애들. 4번 수식어. 5번 악기 연주한다. 이제 6번 뭐 좋아하는 형용사가 있다. 더를 좋아하는 형용사가 있다. The same book. The only boy. Only same. 이런 애들. 예? 지금 배우잖아. 됐습니까? 시간 지나면 까먹겠죠. 걱정 마세요. 또 얘기할 테니까 이거. 이거 뭐 내가 뻥치고 야 내가 이거 일곱 번째 얘기하는 건데 니들 이렇게 안 할 거야. 왜? 이제 두 번째 얘기한 거니까. The same one. The same bag. 자, 그 다음에 얘는 답이 Your computer doesn't work. 일단 하고 싶은 얘기야. 너의 컴퓨터가 일하지 않아. 작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명령문이네요. 뭐 해라? 사라. 뭐를? 새 컴퓨터. 동일한 컴퓨터를 재구입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buy a new one. 됐습니까? 오케이. 작동하지. 여기에다가 만약에 it을 쓰면 일단 o하고 it은 어울리지가 않죠.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se pants are expensive. 이 바지가 비싸다. These에 1번 2번 써놨어. 좀 이따 뭐 물어보겠죠. 됐습니까? These pants are expensive. 이 바지는 비싸다. Do you have? 당신은 뭐하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습니까? 더 가격이 싼 바지를 그러니까 cheap pants고 cheap ones 여기에 더 없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it이나 them으로 쓸 수 없고요. cheap ones 아이고 ones인데 됐습니까? These pants are expensive. Do you have cheap ones? 그 다음에 My mother makes a cheesecake. 어머니께서 치즈케이크를 만드시는데 그러나 나는 엄마가 만든 그 치즈케이크를 안 좋아한다니까 더 치즈케이크고 그렇다면 당연히 이 자리에 와야 될 거 I don't like I don't like it 더가 붙어있는 단수니까 이시고요 됐습니까? 더가 붙어있는 복수는 뭐가 될까? 데이가 되겠지 그치 됐습니까? 어가 붙어 있는 단수 a book, a pencil, a computer는 뭐가 되겠다? one이 되겠지. 더가 안 붙어 있는 복수는 ones가 되겠지. 여기에 더 cheap ones야. 그냥 cheap ones야. cheap ones고 더 cheap pants야. cheap pants야. cheap pants니까 더가 안 붙어 있는 복수니까 ones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칩의 반대말은 아, 참 익스펜시브 반대말 칩인 거 아실 거고요. 됐습니까? 칩의 반대말은 익스펜시브인 거 아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My mother makes a cheesecake 에 여러분들이 원칙대로 하면 여기 없어야 될 단어가 누구야, 정용? 헤이, 채빈, 뭐가 원래 없어야 돼? 오케이, 준호 뭐가 없어야 돼? 원칙대로 따지면 그렇죠. 어가 원래대로 하면 없어야 되죠. 왜? 뭐가? 케이크 셀 수 없으니까. 됐습니까? 그런데 실제 회화에서는 이렇게 쓰기도 한다고요. 됐습니까? 케이크 여러분들이 이거 셀 수 없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게 케이크하고 아, 물? 물은 셀 수 없을 것 같지 않니? 그렇죠. bread, 셀 수 없죠. 됐습니까? 그래서 빵 한 조각이 뭐였더라? 빵 한 조각이 뭐였더라? 잠시만요. 그렇죠. a piece of bread. 됐습니까? 칼로 자른 한 조각은 뭐였더라? slice. a slice of bread 였죠. 됐습니까? 오케이. 영어는 누가 하는 거라고? 됐습니까? 지금 뭔가를 빠르게 학습하는 친구도 있고요. 그게 조금 더딘 친구도 있는데요. 영어 공부는 눈사람 만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왜 영어 공부를 눈사람 만드는 거에 비유하지? 처음에 여러분들 눈사람 만들 때 기억해보면 요만한 걸로 시작하죠. 그렇죠. 저 옆에 벌써 완성한 애들 보면 부럽죠. 이거 가지고 언제 저만하게 만드나 싶죠. 그렇죠. 근데 얘를 한 바퀴 굴리고 났을 때 하고 열 바퀴 굴리고 났을 때 하고 열 바퀴 굴리고 나면 한 바퀴 굴렸을 때 달라붙는 눈의 양이 그래서 눈사람 만들 때 눈사람이 커지는 속도는 이렇게 커지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커져요? 이렇게 커지죠. 알겠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아 알겠습니까? 한 바퀴 요만한 거 한 바퀴 굴러봤자 예를 들어서 한 바퀴가 10cm다 그러면 10cm만큼만 하겠지 근데 얘가 좀 굴렸더니 20cm 됐어 그러면 한 바퀴 굴리면 이번에는 아까는 한 바퀴 굴렸을 때 10cm밖에 안 됐지만 이번에 한 바퀴 굴리면 20cm 되겠지 어 그럼 달라붙는 눈의 양이 일정하게 증가하겠냐 팍팍 증가하겠냐 오케이 y는 x제곱으로 증가하겠죠 너는 알아? 아우, 저 쓸데없이 선행하고 계시는군요. 대화의 빈칸에 원 원즈 이 중에 골랐어라. 그래서 A가 뭐라고 물어봤더니 A가 뭐라고 물어봤 Do you have a smartphone? 했더니 B가 No, I don't. Jack has a smartphone. 됐습니까? 네.
Jack has a, I don't have a smartphone. Jack has a smartphone. 됐습니까? 너 스마트폰 갖고 있어? 아니, I don't have a smartphone. But Jack has a smartphone. 계속 I don't have a smartphone. Jack has a smartphone. A smartphone. A smartphone 할 필요 없이 Jack has Jack부터 소리 내서 읽으세요. Jack has Jack has one. 아, 내가 영어 공부하는구나. I'm hungry. 나 어떻다? 배고프다. Let's eat pizza. 뭐 하자? 피자 먹자. 그랬더니 okay, I like it very much. I like it very much. 그래서 이거 지우고 뭐 쓸래? I like the pizza very much. 됐습니까? 그래서 hungry의 반대말은 뭔가요? Full. 뜻이 뭐길래? 배부른 또는 가득 채워진. 됐습니까? 너 사전에다가 배부른이라고 치면 금방 나올 텐데 안 찾아봤습니까? 예, 잘났습니다. 자기 주도로 지금 공부를 안 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I know many interesting stories. 누가 다? 내가 안다. What? 많은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여기 매우란 말은 안 보이고요. 나는 재미있는 얘기 많이 알아. 그랬더니 뭐래요? Please tell me a funny story. 니까 one. 여기 어 안 보입니까? 아 그런데 a funny story. Please tell me a funny story. 니까 a funny one. 내가 예, 재밌는 얘기 많이 아는데 많은 이야기 중에 아무거나 하나 해달라는 겁니까? 특정한 거 하나 해달라는 겁니까? 아무거나 하나만 해달래줘. 그러니까 o가 있고 o가 있는데 it이 어떻게 어울립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 don't like these glasses. 나는 이 안경이 마음에 안 든다 일 수도 있고요. 이 잔들이 마음에 안 든다 일 수도 있겠죠. 맞습니까? 네. 뭐 그림도 없고. 알겠습니까? 어쨌든 뭐 이 안경 또는 잔이 마음에 안 든대요. 그랬더니 How about those glasses? 니까 those ones. How about those ones가 지금 무슨 뜻으로 해석하면 돼요? 저것들은 어때? 됐습니까? 도즈인데. I don't like these glasses. How about those ones? 오케이. 그래서 one을 뭐로 바꿔 쓸 수 있냐? ones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냐? it을 뭐로 바꿔 쓸 수 있냐? they나 them을 뭐로 바꿔 쓸 수 있느냐? 라는 거 해보자 했습니다. 됐습니까? 도리의 반대말은? clean. 동사로서 clean의 뜻은? 깨끗한. 동사로서? 아, 깨끗하다. 아, 그래? 아닌데. 청소하다겠지. 깨끗하다. 옜다, 깨끗하다. 청소하다. 동사로 쓰이거나 또는 깨끗한이라는 형용사로 쓰이죠. This cup is dirty. 이 컵 더러워. Give me a clean one. 됐습니까? 어 보이죠? 됐습니까? A clean one. I don't have an eraser. 나는 지우개를 안 가지고 있어. Can you lend me one이고 one을 좀 이따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Okay, I have a digital camera. 나는 디카 갖고 있어. You can use it. 이시 돼야 되는 이유는 이 it을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 Alex has three balls. Alex는 공 3개 갖고 있어. A blue one and two red ones. Okay. 자 그래서 여기에 one은 뭐로 one 대신에 one을 싹 지우고 뭘 집어넣어도 상관없다. clean.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a clean cup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가 있으니까 it이 아니고 one이라고요. 됐습니까? Okay, I don't have an eraser. 자, 그래서 여기에 one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Can you lend me? 아, 그래요? Can you lend me D eraser입니까? 그럼 이거 답이 틀렸네. 그렇죠. Can you lend me D eraser? 라면 당연히 답은 다시 Can you lend me it이 돼야 되죠. 그렇죠? 뭐가 돼요? 뭐가 돼요? 그렇지. An eraser죠. 네. 내가 계속해서 이거 자꾸 내가 뭐 니들 보고 잘 보라고 안 그러디 이거? 그래 그래. 그럼 너는 깨달았네. 못 깨달은 애들 있잖아 지금. 어? 여기 어가 있네. 네. 어? 여기에 어? 원이잖아. 내가 지금 I don't have an eraser. 난 지우개 안 갖고 있는데 너는 그 지우개를 빌려줄 수 있겠니? 특정한 지우개를 빌려달라는 거야? 지우개면 상관없으니까 아무거나 하나 빌려달라는 거야? 하나 빌려달라는 건데 D eraser겠냐? An eraser겠냐? An eraser. 그럼 an eraser면 어나 an이 있으면 it이냐? 원이냐? 그리고 eraser 무슨 명사인데? eraser 보통 명사인데 어 보통 명사고 한 개인데 어도 안 붙이고 더도 안 붙이고 쓰냐 문장에서? 아니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왜 이시지? I have a digital camera. You can use the 카메라죠. 더가 붙었죠. 그러니까 더가 붙은 단수야. 더가 붙은 복수야. 니까 이시죠. 만약에 I have digital cameras 였다 치자. 네. I have digital cameras. You can use. 그렇죠. You can use them이겠지. 그러면 them은 다시 뭐로 바꿀 수 있어? 네. You can. 내가. I have digital cameras. You can use. 그 다음 뭐라고? them이라고. 그러면 them이 뭐가 되는 건데? them digital cameras. 더가 붙어 있으니까 it이나 they나 them이 된다고요? 더가 붙어 있으니까 아까 그게라고요. 아까 그거. 예. 그러니까 인칭 대명사 한다고요. 네. 오. I have digital cameras. Do you have? 틀렸죠. 네. 뭐 알겠다매. 네. 어? 이번엔 왜 이 자리에 원스인데? 나 디카 있는데. 너 디카 있냐? 어? 어? 그럼 이거 Do you have the digital cameras야? Do you have digital cameras야? Do you have a digital cameras야? Digital camera. 아, 아니, 어, 아니었네. 어, 이거라고요. 예. 어? 나 디카 있는데 너도 디카 있냐? 어? 너는 그 디지털 카메라, 나 디지털 카메라 갖고 있는데, 자, 여기 더를 넣어볼까? 어, 여기다 더를 넣으면 지금 얘가 뭐라고 묻는 건지 알아? 똑같은 거.
어? 너 도둑이냐고 묻는 거지. 어? 여기 더를 넣었는데 너 도둑이냐고 묻는 거라고. 어? 왜? 더만 넣었을 뿐인데 상대방 보고 도둑이냐고 묻는 겁니까? 왜? 도대체 왜? 동일한 것에 대해서 묻는 거라니까. 그런데 더를 지금 넣을 수가 없는 거죠. 더가 없는 여러 개면 뭐라고? 네. 네? 야, 또 넣어줘. 댐이야? 원수야? 아니, 댐 할게요. 댐이에요. 댐이야, 원수야? 댐이야. 왜요? 여기 그럼 넣어야 될 게 뭐란 얘기야? 그냥 카메라즈야, 더 카메라즈야. 더 카메라즈. 왜 더 카메라즈야? 똑같은 하고 싶은 얘기가 뭔데? 난 디카 갖고 있는데, 그러나 나는 지금 뭐 할 수가 없대. 못 찾겠대요. 어? 못 찾겠대. 그럼 동일한 것에 대한 얘기야? 다른 것에 대한 얘기야? 동일한 거. 그러니까 더가 붙어야 되고, 그러니까 I can't find them이라고요. 진짜로? 네. 워크북 오늘 꼭 풀어라 니들. 어? 네. 오케이, 그 다음에 Alex has three balls. Alex는 공 세 개를 갖고 있는데 a blue ball and two red balls니까 그래서 원즈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는 시계를 잃어버렸다. 여기에 일단 답 쓸 때 원이나 원즈나 it을 안 쓰고 하겠어요. 일단은. 예. 됐습니까? 나는 나의 시계를 잃어버렸다. 나는 새 것이 하나 필요하다. 그래서 누가 다 아이가 lost 했죠. 무엇을? My watch를. 그러면 나는 필요로 한다. I need. 나 뭐 할래? You. 이거 안 쓰고 한다고요. I need a new watch죠. 더 뉴 워치야, 어 뉴 워치야, 이것만 해. 어 뉴 워치야, 더 뉴 워치야. 그러니까 어 뉴 원이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분홍색 신발 안 좋아해. I don't like pink shoes. 나는 파란 것을 좋아한다. I like blue. 이거 안 한다고. 아 그렇죠. blue. 슈즈죠. 뚤레뚤레 뭘 찾아보냐.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블루 원즈. I like the blue shoes가 아니니까 그냥 블루 슈즈니까 블루 원즈라고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제기대명사입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자, 제기대명사는 일단 요렇게 먼저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하는 것 중에서 모르는 게 있다면 그쵸? 자, I 옆에다 뭐 쓸래요? I am 제기대명사 하고 있는데요. Myself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쓸까요 여기다? You 쓸까요? 그럼 You 옆에 뭐 쓸래요? Yourself. Your shelf가 아니고요. 선반이 아니고요. Shelf가 아니고 self.
yourself. Food도 쓰고 yourself도 해야 된다 했죠. 드디어 계속해서 뭐를 구분 안 하던 녀석이 넌지 너희들인지 구분 안 했어 계속 유는. 근데 드디어 어디에 와서는 구분하기 시작했다. 제기대명사에는 너 자신은 yourself고요 너희들 자신은 yourselves야. 됐습니까? 예. 그 다음 뭐 쓸까요? 다음에 he 쓸까요? 예. 그러면 he 옆에는 himself죠. 그 남자 자신 himself. 됐습니까? 예. 그럼 뭐 쓸까요? she 쓸까요? 그러면 옆에는 herself. 그녀는 her고 그녀 자신은 herself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있을 차례네. 그것 it 그것 자체 itself죠. 됐습니까? 이 중에 모르는 거 있으면. 그리고 뜻은 나 자신, 너 자신, 너희들 자신, 그 남자 자신, 그녀 자신, 그것 자체. 됐습니까? 네, 그것은 몸신자를 쓰긴 그렇잖아. 사람이 아닌데. 그것 자체. 뭐 그거 자신 해도 상관없고요. 뭐 어차피 영어인데 뭐. 그 다음 뭐 쓸까요? 잠시만요. 두 개 정도 남았는데. We 옆에 뭐 쓸까? Ourselves. 우리들. We 우리들 자신. Ourselves. You 했어. 이제 하나 남았네요. 잠시만요. 그 they. They 남았죠. Ambers. 그래서 뭐? Themselves. 그것들 they. 그것들 자신 themselves. 그들 자신 themselves. 얘들이 무슨 무슨 self나 selves 붙은 애들이 채빈 무슨 대명사다? 예. 조금씩 아주 0.01초씩 빨라지고 있어 대답이. 아주 좋아요. 됐습니까? 점점 느려지는 것보다 얼마나 나. 됐습니까? 채빈이 잘하고 있어. 됐습니까? 오케이. 아니 놀리는 게 아니고 진짜로 얘기하는 거야. 됐습니까? 됐습니까? 점점 빨라지고 있어. 좋았어. 됐습니까? 자 이런 것들을 보고 제기대명사라고 합니다. 근데 제기대명사 중요한 내용. 자 일단 뭐라고 뭐뭐뭐 자신 나 자신 너 자신 물은 셀프입니다. 네 자신이 스스로 갖다 드세요. 됐습니까? 란 뜻으로. 자 주어의 동작이 주어 자신에게 미치거나 이게 1번이야. 용도 지금 얘기하고 있어. 지금 의미를 얘기하면서 쓰임새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제기대명사 왜 쓴다. 첫 번째 이유 누가 다를 했어. 자 주어의 동작이 주어 자신에게 미친다는 얘기를 풀어서 얘기하면 내가 때려. 예. 근데 누구를 때리는 거야? 나 자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 됐습니까? I hit me 가 아니고 뭐라 그런다? I hit myself 하고 I hit me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동작이 다른 대상에게 가는 게 아니고 다시 주어에게 되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I love me 하면 안 되고 I love myself. Love yourself. 이렇죠. 네 자신을 사랑해라 이러면서. 됐습니까? Love yourself. Love you가 아니고요. Love you 이러면 저리가 이러겠죠. 아이가 생략됐을 테니까. Love yourself. 네 자신을 사랑해라. 그치 재빈아. 자존감 있어야 되겠죠. 그런 거 할 때 하거나 두 번째 정도 주어의 행위를 강조할 때 쓴다? 주어의 행위를 강조할 때 쓴다고? 주어의 행위를 강조할 때 쓴다. 야 이럴 때 네가 한 거야? 어? 네가 한 거 맞아? 네가 한 거 맞아 이거? 예 제가 직접 했어요. 제가 스스로 했다니까요. 야 이거 네가 한 거 맞아? 진짜야? 어? 네가 진짜 한 거야? 내가 직접 했다니까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럴 때 쓰는 게 제기대명사라고요. 어? 어찌 했다고? 어찌 했어? 스스로 직접 했다니까요. 됐습니까? 이럴 때 쓴다. 네.
자, 그래서 형태 얘기했고요. 그 얘기가 자, 여기에 1번 썼는 거 있죠. 1번 주어의 동작이 주어 자신에게 되돌아간다. 이게 자, 주어의 동작이 주어 자신에게 미친다는 얘기를 얘기하면 주어의 동작이 미치는 걸 보고 뭐라 그러는데 목적어라고 하는데 목적어가 주어다 이겁니다. 목적어가 주어일 때 쓴다. 예를 들어서 I love myself. 자, 이 대답 듣고 싶어? 응, I love myself에서 myself란 대답 듣고 싶다고. 그렇죠. Who do you love? 이라고 묻겠죠. 됐습니까? 자, I love myself에서 myself는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o에 대한 대답이다. 무슨 씨란 말이지 얘가 지금? 그렇죠. 명사란 얘기죠. 이럴 때 무슨 용법이라고 한다? 이럴 때 무슨 용법이라고 한다? 제기적 용법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주어가 한 행동이 다시 주어에게 다시 제자에 되돌아올 귀자를 썼단 말이야. 동작이 다시 주어 자신에게 되돌아온다. 내가 뭘 했는데 그게 나 자신한테 되돌아온다. 내가 사랑을 했는데 딴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고 다시 주어 자신에게 되돌아온다. I hit myself. 내가 때리는 행동 했지? 네. 근데 누구를 때렸어? I hit myself. 이런 걸 보고 무슨 용법? Who did you hit? 누구 때렸는데? I hit myself. 됐습니까? 그래서 자, 뭐 그걸 이제 설명했어. 문장에 주어와 목적어가 같을 때 누가 뭔 짓을 했는데 그 행동을 한 대상이 다시 주어일 때 이 말이야. 됐습니까? 목적어를 대신해서 쓰며 뭐에 대한 대답 자리에 온다? Who나 what을, what에 대한 대답에 되는 자리에 myself가 사용됐으며 생략할 수가 왜 생략할 수 없을까? 자, 누가 막 저기 뒤에 어떤 머리에 꽃을 달고 있는 어떤 애가 지나가면서 I love! 이러면서 지나갔어. 응? 어? 네. 그러면 뭐가 졸라 궁금해? 나 사랑해! 이러면서 지나갔잖아. 그렇죠? 그렇죠? 저기 뭐 예를 들어 도송중학교 1학년 7반에 있는 김개똥이가 지나가면서 그렇죠 1학년 7반 그렇죠? I love! 이러면서 지나갔어. 그럼 막 확인하고 싶죠? 그렇죠? 뭐 저 뒤에 사필이면 딴 데도 아니고 요 뒤에 막 우리 영어 수업하고 있는데 화요일 날 6시에 I love! 이러면서 지나갔어 1학년 7반 애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생략할 수 있겠어 없겠어? 생략할 수 없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용법은 뭐다? 강조적 용법이다. 야, 이거 어떻게 한 거야 너? 어?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어떻게 했어? 진짜 네가 한 거 맞아? 진짜 네가 했어? 어찌 했어? 어? 스스로 직접 했다고요. 됐습니까? 자, 강조적 용법은 뭐 되게 뭐 말을 많이 써놨어 쓸데없이 주어, 목적어 또는 보호를 강조할 때 쓴대요. 오케이, 나중에 얘기할게요. 말 뒤에나 또는 문장 끝에 쓰면 생략할 수 있다. 왜 생략할 수 있는지 한번. 근데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왜 생략할 수 있는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설명했어. 자, 그럼 예문 두 개 보겠습니다. 됐습니까? 일단 제기적 용법으로 사용된 거. 오케이, 누가 다? He often talks. To whom? To whom? To himself. 누가 어찌 뭐 한답니까? 그가 어찌 뭐 한답니까? 자주 말한대죠. 그렇죠? 누구한테 말한대요? 그렇죠. 그는 자주 자기 자신에게 말한다. 그는 자주 혼잣말 한대요. 됐습니까?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지 생각해 두시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누가 더? He does what? His homework. 됐습니까? 그가 한다. 무엇을 한다? 그의 숙제를. 얘 뜻은 뭐다? 직접 또는 스스로. 그는 스스로 그의 숙제를 합니다. 됐습니까? 또는 그는 직접 숙제를 합니다.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지. 됐습니까? 자, 똑같은 힘셀프야. 그럼 질문도 똑같겠죠?
그쵸?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까? Who, whom, does he often talk to? Whom does he often talk to?가 무슨 뜻이야? 그는 누구에게 자주 말을 하니? 이 말이죠. 그는 누구랑 자주 대화하니? 그랬더니 누구랑 대화한대? 누구랑 대화한대? 자기 자신과 자주 대화를 한답니다. 됐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는 한다? 그의 숙제를 직접. 그러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뭐라고 묻겠다? How does he do his homework? 됐습니까? 그래서 그 남자는 어떻게 숙제하니? 라고 물어봤더니 어떻게 한대요? 직접 한대요. 오케이. 자, 이거 무슨 씨야? 그렇죠. 이거 어찌 씨? 부사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부사는 문장에서 생략할 수 있다. 그는 그의 숙제를 합니다 라는 말이나 그는 직접 합니다 라는 말이나 결국 누가 숙제하는지 대답할 수 있어? 어? 할 수 있죠. 무엇을 하는지 대답할 수 있어? 그렇죠. 필요한 내용은 여기서 다 전달됐다고요. 얘는 다만 뭐 하려고 온 거다? 어찌 한다? 스스로 한다. 됐습니까? 어찌 씨는 뭐 할 때 쓴다? 문장에 뼈다귀야? 장식품이야? 장식품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써 있다? 생략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설명을 가만히 보면 himself, 두 번째 문장에 himself는 딴 데 넣어도 된다고 하고 있죠. 그치, 재빈아? 네. 그쵸? 그래서 딴 데 넣어서 읽어주세요. 자, 여기 설명 다시 읽어봐. 그러고 나서 10초 뒤에 himself를, 두 번째 문장에 himself를 다른 위치에 놓고 읽어보겠습니다. 네. 다 읽어봤나요? 그렇죠. 그래서 he does his homework himself 해도 되고 he 그렇지 he himself does his homework 라고 해도 된다고요. 안 적어놔도 되죠. 역시 천재들이야. 맞습니까? he himself does. 그가 직접 해요. 어찌 한다고? 직접 해요. 됐습니까? How does he do his homework? 숙제 어떻게 해? He himself does his homework. He does his homework. How? Himself. 직접. 그리고 얘들은 살포시 여기에다가 뭐 해놔면 되겠다. 요렇게. 관로 해도 되겠죠. 어찌 씨는 뼈다귀야 장식품이야? 장식품이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하지만 얘는 다른 위치 갈 수 있다 없다? 위에 있는 힘셀프는 다른 위치 갈 수가 없다. 생략할 수도 없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배웠으니까 앞으로 어떤 시험 문제를 만날 계획이냐. 마이셀프가 있는 문장이 다섯 개 있어. 그렇죠? 그 마이셀프에 밑줄 다 써놨어. 다 해놨어. 그 다음에 뭘 물어볼 것 같아, 채빈아? 응? 다음 그래 놓고 뭐라고 물어볼 것 같아? 다음 중 생략할 수 있는 것을 골라라. 또는 생략할 수 없는 것을 골라라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끊어읽기 하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지만 찾아보면 되겠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알맞은 거 넣으라 했고요. 그 다음에 반갑죠. A의 3번에 반가운 친구랑 인사해 주시고요. A의 3번에 반가운 친구 인사했죠? 네. 네. 물어봤는데 누군 뭐 보고 인사했지? 다 인사했다 그래서 분명히. 그렇죠? 어, A의 3번에 반가운 친구 인사했으니까 인사했다 그랬으니까 누구랑 인사하는지 나한테 얘기해 주세요. 어디에 사는, 우리말 이름 뭐고, 영어 이름은 뭐인 사람이랑 인사했는지 얘기해주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뭐, 인트로듀스는 알지? 그 다음에,
그래서 밑줄 친 제기적 용법을 고르라고 제기적인지 강조적인지 구분하라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해오면 되냐? Myself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래? Yourself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래? Herself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래? 됐습니까? 묻는 말 만들어 오세요. 됐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제기적 용법이 이미 들통났다면 다른 위치도 가능하다 했죠? 오케이. 그래서 1, 2, 3 중에 제기 대명사를 다른 위치에 넣어도 보세요. 셋 다 가능하겠죠? 그쵸? 셋 다 제기 대명사의 위치가 다른데 넣을 수 있겠죠? 그쵸? 아닙니까? 그 다음에 나는 다쳤고요. 그 다음에 나는 거울 속, 아, 그는 거울 속에 있는 자신을 바라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봐야만 한다. 어우! 그렇죠. 저기, 뭐야. C의 3번에 걔랑도 인사했죠? 그렇죠. C의 3번에 그 친구랑도 인사했죠? 어? 그 친구랑 인사했죠? 인사 안 했어요? 우리가 인사 뭐 처음 만나서 인사 말고요. 그렇죠. 아는 친구 다시 만나서 반갑다고 인사했죠. 야 반갑다 친구야 오래간만이다 술 한잔 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친구 이름도 불러줘야 되겠죠. 그렇죠. 예. 오랜만에 만나서 모르는 친구일 수 있어요. 너무 오래간만에 만났다. 야 그래도 한 이 친구는 지금 이 친구는 한 네 번 정도 만났는데 그래도 이름 정도 알아야지. 그렇지. 뭐뭐 하다 3종 세트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오케이. 이 친구네요. 몰라 처음 봐요. 그 다음에 C의 3, 1, 2, 3, 4는 뭐 해와라 얘가 젠지 강인지 구분해 오세요. C의 1, 2, 3, 4는 뭐 해오라고? 그게 뭔데? 제기적인지 강조적인지 됐습니까? 아유 이제 눈치 조금씩 생기네. 그만 주시고요. 됐습니까? 이건 누구한테 물어볼 예정이다? 졸고 있었던 채빈이한테 물어봐야지. 됐습니까? 예. 오케이. 그다음에 나의 아버지는 직접 그의 컴퓨터를 수리하시고요. 그들은 파티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자 그리고 여기 빠져있는 설명이 좀 있어. 오케이. 자 지금 여기에 제기적 용법하고 강조적 용법을 했는데 뭐가 하나 빠져있냐 내가 이것도 해야 된다 했죠. 숙어 됐습니까? 자 숙어는 뭐 써두시면 되냐. 자 누구 자 첫 번째 누구누구 아니 그냥 빼고 혼자서라도 표현하고 싶나. 혼자서 한 단어로는 뭐냐 언론인데요. 이거하고 같은 말이 뭐냐 제기대명사를 쓰면 by oneself를 쓰면 됩니다. 선생님이 oneself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에 상황에 따라서 myself가 돼야 될 때도 있고 herself, himself, itself, themselves, yourselves 돼야 될 때는 이걸 다 한꺼번에 얘기하는 oneself를 쓰는 거야. 그래서 나는 거기에 갔었다. I went there. 나 혼자서 by myself 하면 되겠죠. I went there by myself. 뭐 아직 이제 뭐 그 귀신 무서워하는 애들은 뭐라 그랬어? I can't sleep. I can't sleep by myself 라고 그러겠죠. 뭐라고 얘기한 거야? 나는 혼자 못 잔다고 얘기한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수고. 남의 도움 없이 남의 도움 없이 라는 수거는 for oneself입니다. for oneself. 요즘 막 집값이 하도 올라갔고 그쵸? Can you buy the house for yourself? 뭔 소리 한 거지? Can you buy the house for yourself? Can you buy the house? 너는 집을 살 수 있겠냐? for yourself. 너의 너 남 도움 없이 네 스스로 됐습니까? 네. 엄마 집 사주세요 뭐 이럴 예정이죠 여러분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즐기다
라는 표현. 즐기다 라는 표현은 뭐냐? enjoy oneself 입니다. 즐기다, enjoy oneself. 나는 즐거운 시간 보낸다. I enjoy myself.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쵸. 즐기다. enjoy myself. enjoy oneself. 그 다음에 혼잣말 하다는 아까 나왔어. 혼잣말 하다. talk to oneself 겠죠. 거기 아까 나왔죠. 혼잣말 하다. talk to oneself. 안 적어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있으니까. 혼잣말 하다. talk to oneself. 그 다음에 마지막 수고는 저절로. 저절로는 저절로 무슨 뭐 저절로라는 말 넣어서 아무 문장이나 하나 완성해 줄래요? 저절로? 응, 저절로라는 말을 넣어서 아무 문장이나 하나 만들어 주세요. 저절로. 응. 생긴다. 응, 저절로 뭐가 생기는데? 뭐가 저절로 생기는데? 집이 저절로 생긴다. 그 창문이 저절로 닫혔다. 귀신인가봐. 그렇죠. 됐습니까? 또? 저절로. 오케이. 어떤 사람이나 이런 거에 저절로라는 말 어울리나요? 채빈이는 저절로 숙제를 했다. 어울려요? 아니요. 안 어울리죠. 그렇죠? 왜 기분이 나빠? 넌 스스로 숙제를 하지 저절로 숙제를 합니까? 저절로 집에 가면 저절로 숙제가 돼 있어. 와우. 좋은데? 자, 사람한텐 저절로란 말이 안 어울립니다. 그렇습니까? 저절로 뭘 하는 건 전부 다 사물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절로라는 수고는 뭐냐? of itself겠죠. 이번에만 of oneself라 안 그러네. 저절로는 왜 of oneself라고 안 가르쳐주고 왜 of itself라 그러지? 그렇죠. 내가 방금 얘기했죠. 저절로 뭘 하는 건 사람한테 어울려 안 어울려? 안 어울린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of myself 이런 말은 안 쓴다고요. of himself 이런 거 안 쓴다고요. The door opened of itself. 뭔 소리 한 거야? 그 문이 저절로 열렸대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랬고 아버지가 직접 수리했다. 수리한다. 오케이. 수고들 하셨습니다. 내가 가져올게. 노크북 너 해라. 가져라 선생님. 예.